자, 손님들, 아이들 중간 소식을 이번에는 360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360도 영상은 화면에 손가락 대시고 살짝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, 오른쪽에서 왼쪽, 뭐 밑에서 위로 올리시면 상하, 좌우 다 나올 겁니다. 여기 우리 새우 어르신 노령견이지만 얼굴은 동안을 유지하고 계신 우리 새우 지금 잘 있고요. 어저께만 하더라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애들이 어저께 호텔링 했을 때는 실내에 그냥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날씨도 뭐이 정도면은 아이들 야외 활동할 때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여서 여기 지금 오늘 이제 호텔링 1박 마치고 집에 가는 혜정이하고 야당이 모자 그리고 지금 놀이방 온 여기 둥이까지 다 해가지고 같이들 바깥에서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. 이따가 혜정이하고 야당이는 아마 뭐좀 이따 갈 거고 여기 둥이는 5시까지 놀이방이 예약되어 있는데 보통 한 3시 반 정도쯤 되면은 저기 이제 이 해가 이산 뒤로 넘어가면서 다 그늘이 돼갖고 날씨가 좀 갑자기 확 추워지거든요. 그래서 3시 반, 4시 그 사이에는 다시 실내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. 이따 데리러 오실 때는 아마 실내에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되고, 우리 대형견 친구들도 어저께 그냥 바깥에서 바람도 못 쐬고 실내에 있었었는데, 지금은 여기서 그냥 따뜻한 햇살 맞으면서 망주만 즐기고 있는 중이고요. 자, 이렇게 중간 소식 한번 360도 영상으로 보내드렸어요.